다양한 음색을 웅장한 화음으로 만들어내는 합창은 세대와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는 소통의 장이 되곤 하는데요. 형제 나라 튀르키예에선 현지인과 한인들이 함께하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전 세계 한인들의 다양한 삶을 소개하는 글로벌 코리안. 이번 시간엔 합창을 통해 한국과 튀르키예 우정을 키워가는 한인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튀르키예 우정이 합창단 지휘를 맡고 있는 정재호입니다. 2019년에 한국 튀르키예 우정이 합창단 초대 지휘자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던 중에 튀르키예로 여행을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미 오기 전부터 튀르키예가 한국과 형제 나라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튀르키예에서도 서양 음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또 서양 음악을 다 배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내가 혹시 졸업을 한 후에 튀르키예로 와서 교수가 되어서 서양 음악을 가르치면서 튀르키예의 서양 음악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2008년에 드디어 터키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산 맑은 물은 2019년에 본격적으로 한국문화원의 제의로 우리 한국인들과 튀르키예인들이 함께 합창을 통해서 우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좋은 한번 합창단을 시작해보지 않겠냐는 또 적극적인 제의가 와서, 고민하던 중에 그동안 꿈꿨던 터키 안에서의 그런 음악적인 저변을 좀 넓히는 일에 내가 사용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한 여성분은 저희 할아버지가 6.25 참전용사다 얘기를 하면서, 자신도 지금 음대 성악을 전공했는데 이 공고를 보고 무조건 들어와야 되겠다고 하고 와서 지금도 합창단으로 같이 일하면서 너무나 활동하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이제 히잡을 두르고 한 여학생이 왔는데 노래를 잘해요. 자기는 한국 음악 K-POP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김광석 씨라고 하면서 김광석 씨 노래를 정말 즐겨 듣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합창단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들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합창단에는 약 35분의 단원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25분이 튀르키예 분들이시고 한 10분 정도가 한인분들이십니다. 특별히 주 튀르키예 대사관과 또 문화원이 주관하는 그런 공식적인 행사에 많이 저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앙카라에서 음악 가족으로 좀 유명한데요. 일단 저희 모두가 다 피아노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고, 우리 아내는 바이올린, 큰딸도 바이올린 하고, 또 둘째는 플룻, 셋째는 첼로, 넷째는 지금 첼로를 할까 바이올린을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머물 수 있는 텐트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 위주로 많이 구호 활동을 했었는데요. 우리 가족이 가서 노래를 하면서 음악을 통해서 이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 같이 우리 가족들이 가서 공연을 했어요.
그들에게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콘서트를 통해서라도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터키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공연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저희들에게도 감동이었고 그곳에 온 분들에게도 큰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튀르키예를 사랑하는 것만큼 정말 한국을 사랑하는 튀르키예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저희를 형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한류를 통해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문화를 사랑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합창만큼 두 나라의 화합을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튀르키예 전역을 돌면서 우리 한국과 튀르키예가 얼마나 한 형제의 나라이며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까지 가서 귀한 이런 또 공연도 하고 싶은 것이 저의 개인적 바람이고 소망입니다.